울산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 예상자들의 물밑 경쟁은 이미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후보도 등록하지 않았지만 3파전으로 굳어지는 양상이며 선거인단의 내 편을 심기 위한 각축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진구 기자입니다. 다음 달 17일 열리는 울산 상공회의소 20대 회장 선거. 2,700여 개 회원사의 권익을 대변하고 상공업의 발전을 이끌 차기 수장 선거에 현재까지 거론되는 인사는 모두 3명. 대원그룹 박도문 회장은 사업 범위가 넓다 보니 관련 거래 회사가 많은 점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한동안 상의와 거리를 두어온 점이 약점으로 꼽힙니다. 지난 52년 동안 기업인으로서 쌓은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활용을 해서 기업의 어려움도 해결하고 울산 상위도 광역시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철 금양산업 대표는 울산 토박이로 부회장 등 오랫동안 상위 활동을 하며 선거권을 가진 의원들 사이에 다져놓은 스킨십이 강점이지만 사업 영역에선 다소 밀린다는 평가입니다. 울산 지역 경제 굉장히 어렵고 또 저희들 회원사도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회장이 되면은 우선 이러한 사태에서 빨리 조기 수습해서 정상화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 현 상위 부회장인 최해상 대들기공 대표는 젊은 패기로 상위의 인적 쇄신을 내세우며 지지세를 조금씩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좀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좀 바꿔야 되고, 또 요즘 새로운 사람이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거기에 발맞춰 가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좀 필요하다. 이들 출마 예상자들은 다음 달 3일 임시총회에서 선출되는 112명의 선거인단에 네 사람을 심기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 상이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인단도 투표를 통해 구성될 가능성이 짙어졌습니다. 특별위원수를 놓고 한 차례 신경전을 벌였던 각 후보 진영은 선거인단 구성을 놓고 본격적인 세대계를 벌일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